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천 살리기 캠페인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오늘은 신천에다가 흙봉을 던지고 무서무서 거기 저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흙봉인데요. 그러니까 와서 도로 뜯기도 하다 하지만 황소 흙을 이행을 넣어서 가볍게 쉽게 만들고 해서 처음에 하얀색 옷을 입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초록색 옷을 입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 달이나 두 달 되면 지금 이렇게 조명이 딱딱해지면서 완전히 제 옷을 입는 겁니다. 네, 여기는 신천 하천 중에 잉어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깨끗하고 따뜻한 곳에 잉어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 잉어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네, 이 잉어들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흙봉을 이곳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이 오늘 흙봉으로 인해서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모두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던져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던져주세요. 네, 가지고 있는 것 좀 던지세요. 여기는 신천 중지 후에 네, 신천 대로라고 하는 차들이 다니는 대로입니다. 자원봉사자님들이 구석구석 우리 집 청소 안 했으니 깨끗하게 쓰레기를 주워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온 거리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앞으로 저도 버리는데 생활을 하고 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자주 축구하는 게 있어요. 점심 시간 내서 이렇게 쓰레기 찾고 수질 관리하고 좀 던지고 하니까 생각보다 중간에 쓰레기가 이런 처음에 흙 같은 거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이 근처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타고나니까 부족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애들한테도 좋은 경험을 해줄 것 같아서 좋고요. 다음에 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 깨끗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구 지구가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파이팅!